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우리술비끼 온라인 체험 교육을 맡은 우리술 이야기연 김진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수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찹쌀 막걸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찹쌀을 가지고 손쉽게 가정에서 우리술을 빚어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양주에 있는 우리술 이야기 연이라는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술을 한 지는 올해로 한 11년 차 정도 되고요.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술을 하고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술을 많이 즐기다가 음식을 배워야지라고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술이 좋구나라고 느끼면서 우리술을 여기저기에 좀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략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의 순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통주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고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런 전통주가 왜 전통주인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술 빚기에 가장 중요한 여섯 가지 재료를 우리는 육재라고 하거든요. 그 육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아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사계절에 어울리는 부재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찹쌀 막걸리를 기본 레시피로 해서 그곳에 다양한 부재료를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는 이론으로 구성을 하고, 4번부터는 술 빚기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술 빚기 과정은 이렇게 재료들이 이렇게 놓여 있지만, 어떻게 쌀을 씻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쌀 씻기, 쌀을 어떻게 물을 빼는 거, 고두밥을 쪄서 식힘의 과정들을 과정과정 다 보여드려서 과정에서도 조금 손쉽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거르기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술을 거르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거르는지를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거르기 과정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술은 만들다라는 단어 대신에 빚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술을 만들다, 술을 빚다. 송편을 만들다, 송편을 빚다. 그릇을 만들다, 그릇을 빚다. 똑같이 다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만들다와 빚다에서의 가장 그 차이점이랄까? 그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빚다라는 거 안에는 정성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빚다라고 표현하고, 송편을 빚다, 그릇을 빚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람이 준비했을 때 그냥 어떤 것도 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언제 쓰였냐면, 제례, 제사를 지내거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특히나 정성이 가득 담겨져야 술이 맛있게 빚어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성이라는 말을 좀 담아서 빚다라는 의미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의 수불, 이게 술의 이렇게 어원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술이라는 건 지금 한 글자로 불리지만 시작은 수불이었다고 해요. 수불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물 숫자에 불은 불처럼 끓어오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수불은 외형의 모습은 물이지만 담겨져 있는 것은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수불이라고 불렀다 하고, 또 어떤 말에는 그 물에 가둔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술을 마시면 목넘김을 했을 때이왜 식도를 타고 오는 짜르르함이 좀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불과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불, 수불, 술, 술, 술이라고 구전되면서 좀 말이 좀 완화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음하기 편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술은 주세법상에서의 술은 알코올 도수 몇 프로일까요? 저는 우리 술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몇 프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생각을 할때 보통은 그탁 질문을 했을 때 던져지는 대답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3%, 5%, 7%, 뭐14%막 이러시는데, 그 모든 게다 술이죠. 그래서 알코올의 함량이 1% 이상인 것들을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술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알코올 그 도수가 1%라는 것을 기준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점은
청소년과 임산부예요. 청소년과 임산부는 술을 먹지 않아야 하잖아요. 근데 알코올 함량이 0.8%인 것은 주세법상의 술은 아니지만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무알코올이냐 비알코올이냐라는 정도는 조금 담고 있어서 나중에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냐면 모주예요. 전주에 가면 모주를 콩나물국밥을 드시면서 모주 드시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주는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녀석은 술이에요. 음료가 아니라 술이라서 그것을 역시 음용했을 때도 취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좀 잘 살펴보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음료를 드실 때에도 0.7%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음료로 판매되지만 사실은 알코올이다. 술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이런 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를 여섯 가지 육재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료에 보시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분질에 올려인 쌀이에요. 쌀은 어떤 쌀이 제일 좋은 쌀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좋은 쌀은 햅쌀이에요. 지금 갓 나온 곡식 그 햅쌀이 가장 좋은 재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쌀알이 굵고 투명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그 쌀이 담고 있는 향을 술이 그대로 담거든요. 그래서 묵은 쌀로 술을 빚었을 경우에는 역시 술에서도 묵은 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쌀을 햅쌀, 가장 좋은 쌀을 햅쌀이라고 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술에 원료가 되는 물이죠. 그래서 그럼 또 역시 물은 어떤 물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연수가 좋아요? 경수가 좋아요? 라던가 지하수, 약수, 생수 다 물어보시잖아요. 가장 저희가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술 빚을 때 기본이 되는 물은 수돗물도 괜찮아요. 근데 끓여서 식힌 물, 끓여 식힌 물을 가장 좋은 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 보셨고요. 세 번째 재료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은 찹쌀하고 만나서 이것을 당화시키고 알코올 발효를 시켜야 하는 발효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술에서는 전통 누룩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재료가 뭐냐면 술을 열심히 빚어서 용기에 담아야겠죠. 그 그릇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재료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기예요. 지금 제가 저렇게 빨간 통들을 그림으로 담았지만 사실 항아리, 스테인리스 모두 다 술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술독에서 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이렇게 투명창이에요.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의 발효 과정을 보시려면 보이는 창인 저렇게 투명 그릇을 쓰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항아리에 빚었을 때보다 술맛이 덜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조선시대 장금이가 살아오지 않는 한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술을 대체로 그 시음주는 발효통에다가 그냥 담거든요. 투명 발효통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희 공방에 오셔서 제가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선생님은 항아리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하지만 항아리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시음주는 대체로 다 이렇게 투명통에 하는데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용기는 내가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게 가장 좋은 용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세척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이 뭐냐면 환경이에요. 요 환경이라는 건 술을 발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좀 깨끗해야 한다, 쾌적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옷방이에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가장 온도가 적절하다고 해서 그곳에다가 많이 발효를 시키시는데 드레스룸에서의 단점은 먼지를 털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막 몸을 털고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 옷을 입고 어디든 간단 말이죠. 그 옷을 놓는 그 드레스룸에다가 얘를 술을 놓는다면 먼지, 미세한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해요. 부패에 예민하기 때문에 술은 그 방을 제외하곤 집에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다가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얘예요. 온도. 술을 할 때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이유는 곰팡이가 좋아하는 온도와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 두 개가 겹치는 온도가 23도예요. 그래서
23도에서 25도의 실내 온도에서 술을 발효시켰을 때 가장 적절한 속도로 술이 발효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집은 쟤보다 온도가 높은데? 라고 한다면 술이 안 될까요? 안 되지 않겠죠. 훨씬 빠른 속도로 술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반대로 우리 집은 실내 온도가 18도밖에 안 돼요, 17도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 술이 안 되겠네요 라는 것이 아니라 술의 속도가 더디다는 의미예요. 보통은 일주일 동안 발효를 시킨다면 추운 집은 열흘, 더운 집은 5일 이렇게 해서 속도의 차이인 것이지 술이 안 되지는 않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거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왜 실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술이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통주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여섯 가지 재료를 육재라고 부르고요. 이 육재에는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하나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7번째 재료라고도 부르고 또는 0번째의 순서, 0번째의 재료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쌀을 고르는 마음, 어떤 물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 누룩은 어떤 게 좋지? 용기, 환경, 온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성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 술은 잘 빚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육재와 함께 정성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계절이 하나죠. 아열대 기후라던가 열대 기후라던가 냉대 기후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로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찹쌀 막걸리를 기본 레시피로 하고 하나의 레시피를 사계절 활용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양하게 봄에는 꽃과 나물이 나오고 여름에는 과일, 가을에는 곡식이 엄청나게 핵곡식들이 많이 나오죠. 이 곡식들과 겨울에 볼 수 있는 과일들을 활용해가지고 술을 빚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찹쌀 막걸리를 기본 레시피로 해서 꽃이 나오면 그 막걸리에다가 꽃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꽃을 집어넣고 나물이 나올 때에는 나물은 삶아요. 나물을 삶아가지고 물을 내어서 그 물을 찹쌀을 버무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맹물을 쓰는 게 아니라 나물 끓인 물을 쓰시면 그 나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역시 과일도 과즙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 대신 과즙을 사용하실 수 있고 저는 여름에 주로 무슨 과즙을 이용하냐면 수박하고 참외를 이용해요. 그래서 찹쌀 막걸리 레시피 동일하게 하고 그 물 분량을 과즙으로 대체하는 거죠. 참외로 한다거나 수박을 갈아서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참외 막걸리, 수박 막걸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자, 가을은 있는 그대로 곡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재료이겠죠. 겨울에 나오는 애들이 한라봉, 유자, 호박, 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새콤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저런 경우에는 과즙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유기산하고 결합해서 훨씬 더 산미가 있는 술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한라봉이나 유자나 귤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같이 넣어요. 그러면 껍질의 쌉쌀한 맛들이 술에 배어나와서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귤 막걸리, 한라봉 막걸리를 만드실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사계절이 주는 선물은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을에 딱 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연시예요. 연시, 홍시, 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시 막걸리를 만드실 시점이에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연시를 사다가 찹쌀 1kg에 연시 한 3개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물, 찹쌀 1kg, 물 500ml, 연시 3개. 그러면 아주 맛있는 연시 막걸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술 빚기를 시작해 볼게요. 술 빚기 과정은 사실 체험을 한다거나 교육을 할 때는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지만 준비 과정을 모두 포함하면 한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찹쌀을 씻는 일. 씻어서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담금을 하고요. 그리고 물을 30분 빼고 팔팔 끓는 솥에다가 고두밥을 올려서
쪄서 꺼내서 식혀서 버무리는 과정까지가 가야지 우리가 하나의 체험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얘부터예요. 가장 깨끗하게 씻는 요거부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은 그러면 왜 깨끗하게 씻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전분질이 없게 만들어야 우리가 텁텁하지 않은 깔끔한 막걸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쌀알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야 나중에 술을, 이렇게 좀 앞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쌀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탁주의 형태로 먹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맑은 술의 형태로 드실 때에는 상관이 있어요. 쌀을 잘 못 씻었을 경우에는 좀 뿌옇게 가라앉는 농도가 조금 가라앉기를 잘 못해서 쌀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준비할 때부터 쌀을 좀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동해서 제가 쌀 씻기, 물 빼놓은 것을 얹어서 버무리는 과정까지를 일괄적으로 과정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쌀이 이렇게 준비되면 일단 저는 첫 번째 물은 빠르게 씻어서 버려요. 뭐 예전에 비해서 쌀이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물은 이렇게 씻어서 일단 물을 잠그고 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100세 한다는 얘기가 100번 씻어라, 이게 물을 100번 바꿔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깨끗하게 씻으면 되거든요. 맑은 물이 나오도록. 그래서 얘를 회오리를 쳐요. 이렇게 이렇게 회오리를 10번 정도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버리는데 물을 잠그지 않아요. 잠그지 않고 이렇게 물을 좀 줄여요. 처음에는 쌀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물을 버려서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버릴 때 왜 물을 잠그지 않냐면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면 뿌연 물이, 좀 무겁네요. 좀 무거워요. 한 손으로 하기가. 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참 좋을 텐데, 뿌옇게 따라 나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줘요. 그리고 다시 물을 좀 세게 틀어서 회오리를 쳐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물을 버려볼게요. 자, 한 손으로 하니까 힘이 딸려서 보일까요? 이게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뽀얀 전분의 물이 나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버려요. 지금 제가 세 번 씻었죠. 네 번. 그래서 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잠가요. 근데 안 잠그고 하시는 게 훨씬 뽀얀 물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만 하면 깨끗한 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쌀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잡고 해볼게요. 그래서 흘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됐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부터 받는 쌀을 지금 보시면 맑은 물이, 이렇게 뽀얗지 않은 맑은 물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맑은 물이 생겼을 때 멈춰요. 열 번을 다 씻지 않았어도 이렇게 딱 보면 쌀알이 투명하게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녀석을 이렇게 물을 잠가서, 보통은 어느 정도로 담가 놓냐면 쌀 높이보다 한 5cm 정도 높게 물을 가득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담금을 6시간. 찹쌀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 담금을 해야 하고요. 맵쌀 같은 경우는 8시간을 이렇게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불린 다음에 이렇게 체에다가 놓고 물을 빼요. 자, 이렇게 물은 어느 정도 빼야 하냐면 한 30분?
정도의 물을 빼놓으시면 충분하게 담겼던 쌀이 물을 쏙 빼겠죠. 이렇게 물을 빼고 난 이후에 이렇게 솥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솥에다가 저희는 밥을 찔 예정이에요. 밥을 찔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면보가 필요해요. 밥찌기 면보가 필요한데 잠시만 얘를 좀 이동해 놓고 제가 좀 할게요. 밥 찌는 면보를 면보 깔고 밥을 쪄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얘를 이렇게 깔아요. 그냥 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밥은 익어요. 익는데 바닥에 쌀이 눌러붙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밥이 잘 떼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면보를 적셔요. 반드시 젖은 면보를 쓰자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젖은 면보를 깔아줄 건데 이렇게 넓은 면보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인터넷 사이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찾아서 얘가 소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가 있는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가 그 왜 예전에 결혼할 때 그런 거 주잖아요. 아기 기저귀 써라 라고 해서 기저귀감을 함께 엄마가 함에다 넣어주시잖아요. 그게 사실 요즘에 기저귀를 안 쓰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면보를 만드는 거예요. 자, 면보를 깔고 쌀을 집어넣어 주세요. 쌀을 집어넣어서 자, 쌀 넣으라고 하면 안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딱 체에 털어서 다 했다 그래서 이대로 쌀을 찌시거든요. 근데 쌀찌기 할 때에는 가운데를 이렇게 움푹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왜 얘를 움푹하게 할까요? 또 질문. 자, 움푹하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저기 찜솥에 넣으면 요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려면 여기가 너무 두꺼우면 잘 안 돌겠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좀 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주시고 면보를 덮어요. 이렇게 덮어요. 덮어서 팔팔 끓고 있는 물을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물이 팔팔 끓고 있어야 해요. 팔팔 끓고 있는 물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얹어서 저희가 40분을 찔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팅을 40분으로 해놓으시고 자, 이쯤 되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찜보가 이렇게 찜기가 없는데 그냥 냄비나 압력솥에다가 밥을 고두밥을 찌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해도 술은 만들어져요. 알코올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술을 만들기는 어려우세요. 이렇게 수증기로 찌는 것을 증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증기로 찐 고두밥이 만들어져야 추가적으로 물을 먹어서 곰팡이를 분해할 수 있는 가수분해 효소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밥을 찌자. 이렇게 큰 솥이 없을 때 어떻게 찔 수 있냐면 만두 쪄서 드시잖아요. 그 만두 찌는 찜기에 500g이면 충분히 쪄지거든요. 그래서 500g 쪄서 술을 만들어 먹으면 훨씬 내가 만든 술을 직접 드실 수 있겠죠. 맛있는 술을. 햇반이나 집에 있는 찬밥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뭐 압력솥으로 고두밥을 찐다거나 해도 술은 만들어지지만 저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봐요. 사실 술은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그 밥을 활용했더니 전통주는 맛이 없어 라고 인식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좀 쪄서 고두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미리 쪄놓은 고두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두밥을 다 쪄진 고두밥을 꺼내요. 꺼내면 이렇게 덮어서 식혀요. 그냥 이렇게 식히실 수도 있거든요. 펼쳐가지고 이런 체에다가 놓고 그냥 식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를 왜 이렇게 덮냐면 고두밥을 식히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얘를 덮어놓지 않으면 마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고 차갑게 식히는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젖은 면보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식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을 한번 버무려 볼게요. 지금 제가 준비한 고두밥은 찹쌀 기준으로 2kg예요. 찹쌀 기준으로 2kg니까 이 2kg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옮기고 차갑게 식은 고두밥을 이렇게 볼에다가 넣어요. 볼에다가 넣고 자, 얘는 빼고요.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분량의 물을 넣어야겠죠. 자, 분량의 물을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동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여기 세팅 있는데 얘를 써야 되네? 누룩. 네. 이렇게 버무릴 때에는 얘를 누룩을 집어넣어요. 누룩을 이렇게 넣고 네. 누룩을 쓸 때에도 그냥 이렇게 마른 누룩을 쓰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이렇게 마른 누룩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이 누룩을 물에다가 담가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룩을 넣고 물을 넣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넣고 또 물을 넣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놓으면 술이 완성될까요? 안 되겠죠? 이 누룩 안에 있는 곰팡이하고 효모를 최대한 잠에서 깨워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버무림을 할 거예요. 버무림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일단 어렵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 밥을 흐트리자가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림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버무리시면 좋아요. 뭐 한 10분만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오래오래 하실수록 좋아요. 왜 오래오래 할수록 좋냐면 우리 사람이 하는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누룩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움직여서 이 녀석을 당으로 보내고 당을 알코올로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무림의 일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하고 밥이 따로따로 이렇게 보이지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치대면 버무리면 여기서 이렇게 찰기가 느껴지거든요. 그 정도로 느껴질 때까지 버무림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렸어요. 자, 버무려서 짠. 자,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아 버무리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버무렸다 라고 했을 때 다음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버무린 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통에다 넣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은 어떤 통에다가 저는 사용하냐면 보통은 제가 술을 빚을 때에는 그 시음주가 아닌 술을 빚을 때에는 항아리를 써요. 이렇게 항아리를 써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겠죠. 하지만 시음주를 빚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이 통에다가 제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통이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찹쌀 막걸리라고 적어놓고 이름표를 꼭 붙여요. 이름표를 붙여서 언제 빚었는지. 발효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높았다가 발효가 되면서 좀 가라앉힌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이렇게 술을 빚어서 보면 물기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있잖아요. 아 얘는 앞으로 한 3일 정도 더 발효시키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물층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물층이 생겼을 때 지금부터도 드셔도 되거든요. 보시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클로즈업이 될까요? 밥이 사가 있는 걸 좀 보시면 돼요. 자, 얘하고 저 밥을 좀 가져와 볼게요. 요 밥하고. 자, 맨 처음에 통에다 집어넣으면 고두밥을 쪘기 때문에 밥은 이런 형태예요. 탱글탱글한 형태이잖아요. 이게 발효가 끝날 쯤 되면 이렇게 밥이 사가요. 밥이 사가서 식혜처럼 되어 있어서 손으로 얘를 이렇게 찍 짓무르면 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더 놔두면 알코올 도수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요 정도 발효 4일차 5일차 정도 됐을 때 술을 걸러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재본 적이 있거든요. 얘는 한 6%에서 한 7% 정도의 알코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녀석부터 걸으셔도 돼요. 이때부터 오늘 걸러도 되고 내일 걸러도 되고 한 5일 뒤에 걸으셔도 돼요. 그러면 걸을 때 술을 걸러서 드세요 라고 했더니 걸을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걸러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되게 궁금해 하셔서 가져왔어요. 일단 집에 이런 거 다 있죠? 라고 했더니 없으시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 손잡이 뜰채 아시죠? 손잡이 달려가지고 망으로 된 거 그것도 있으시죠? 없으시대요. 뭐 어떡하죠?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사면 된대요. 그럼요. 사면 되죠. 그러면 사실 때 뭘 사시면 좋냐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실용적이에요. 우리는 얘를 뭐 짤주머니라고도 부르고 샤주머니라고도 불러요. 걸음망이라고도 불러서 그 생활용품점엔 다 팔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재래시장에서 할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하고 커요. 되게 크죠? 이렇게 큰 거를 준비해서 팍팍 삶아요. 처음에는 삶고 거르는 거예요. 제가 얘 알코올 도수가 막 높지 않은 이 녀석을 한번 걸러 볼게요. 걸을 때에는 자 얘를 뭐 쉬어요? 넣어요? 이렇게 짠 하고 넣어요. 네. 오늘 술이 엄청 달콤할 거예요. 자 넣었죠? 넣고 이렇게 잡아요. 입구를 보통 이렇게 묶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묶지 않고 이렇게 한 손으로만 잡아주는 거예요. 잡고 얘를 이렇게 살랑살랑 짜줘요. 그러면 이게 술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해서 술을 걸러주시는 거예요. 뭐 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고 짜주셔도 돼요. 이렇게. 들고 짜면 술이 나오는 거 보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술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짜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술을 짜야 먹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지금 좀더 짜겠지만 술을 다 짜고 나서 이렇게 계속 짜거든요. 짜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술을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행주 짜듯이 이렇게 막 짜요. 그래서 술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술만 많으면 되지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드세요. 근데 정성스럽게 빚은 술을 만약에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효모가 죽을 때 효모는 죽을 때 배를 터뜨리고 죽는데요. 내 안에 있는 걸 무엇을 주고 우리에게 가냐면 인생의 쓴맛? 난 너에게 쓴맛을 주겠다 이렇게 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빚은 술이 유독 써요. 나는 왜 이렇게 술이 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이렇게 짜고 있진 않았나? 그래서 효모에게 무엇을 받았다? 인생의 쓴맛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빚은 술은 어떻게 하자? 슬렁슬렁슬렁 짜서 술을 조금 덜 먹자.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짰어요. 자 그러면 짠 술을 저 혼자 또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시험을 해볼게요. 없잖아요? 있어요. 통이 없나요? 없나봐요. 자, 얘도 좀 빼고요. 잔을 되게 고급지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술이에요. 지금 짜다 말아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술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4일차 정도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한 6, 7%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알코올을 조금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주일 정도 이상 발효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술은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양, 술의 양. 쌀 1kg를 빚으면 요거 3개가 나와요. 이렇게. 쌀 1kg, 찹쌀 1kg에 물 1리터를 집어넣고 술을 빚잖아요. 이렇게 짰을 때 대충 대략 쌀의 70% 정도가 술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쌀 1kg니까 한 700ml의 술을 얻을 수 있고 물 1리터를 넣으니까 1.7리터의 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꽉 짜지 않고 아까 어떻게 효모의 그 녀석의 쓴맛은 보지 않겠어라고 해서 슬렁슬렁 짜기 때문에 이게 500ml 페트병인데 500ml 페트병 3개는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쌀 1kg면. 그러면 저는 500g만 할 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500g만 하면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다란 막걸리 한 병 한 750에서 한 1리터 사이를 얻으실 수 있는데 그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중도에 짜지 않고 일주일 이상 발효를 시키면 알코올 도수는 1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시중에 막걸리보다 알코올 도수가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라면 시중 막걸리의 두 병인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정도를 얻어서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두 녀석이 똑같은 찹쌀 막걸리인데 약간 색깔이 다르죠? 같죠?
다르다, 같다. 자, 헷갈리시죠? 이 녀석이 조금 더 투명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 녀석은 윗부분이 좀 투명하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물의 양의 차이점이에요. 얘는 1대1, 쌀 1에 물 1을 넣은 모습은 이렇게 술이 되고요. 요거는 조금 더 달콤하게 술을 빚으면, 물을 적게 넣으면 투명도가 별로 없는 걸쭉한 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빚은 블루베리 막걸리예요. 막걸리를 이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블루베리를 넣었냐면 이 과정에서요. 버무림의 과정에서 물하고 블루베리를 함께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이 색깔이 만들어지죠. 가리고 보면 팥을 넣었냐, 팥죽 색깔이 난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본 베이스 색깔이 얘기 때문에 과일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오기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블루베리도 만드실 수 있고, 딸기가 나오는 철에는 딸기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가장 많이 지금 많이 하시는 건 단호박이에요. 그래서 단호박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샛노란 막걸리를 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재료로 술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쭉 과정이에요. 다시 화면을 한 번만 좀 비춰 주시겠어요? 그럼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쌀 씻는 것부터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두밥이 돼서 나와 있는 모습부터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두밥이 이렇게 나온 걸 좀 찍어 본 거예요. 그러면 고두밥은 이렇게 고들고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볼에다가 식은 고두밥을 집어 넣어요. 그냥 불량의 누룩을 집어넣고 버무림의 시간을 15분 하는 거예요. 15분 하는 건 미생물에게 주는 가장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밥을 통에다 집어넣었어요. 통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물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안 넣었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두밥이 물을 흡수한 거예요. 흡수해서 이제 분해 효소 작용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추가 물을 넣지 말자. 내가 물을 안 넣었나? 라고 해서 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발효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물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발효를 하다 보면 고두밥 표면에 물기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 물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곰팡이가 움직여가지고 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콤한 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효모의 먹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생기기 시작할 거다. 이런 과정을 잘 보고 싶으시면 깨끗한 손을 넣고 위아래로 섞어주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1분 정도만, 한 3일 정도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어서 술이 자연스럽게 물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생기면 거르시는 거예요. 자, 거르기와 보관. 제가 제 얼굴은 자르고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거를 때에는 저는 이렇게 스텐 발효통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베리 막걸리를 거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죠. 집어넣고 짜는 거예요. 짤 때에는 꽉 짜지 않는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주물주물 짜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정도에서 멈추자. 그래야 좀 쓰지 않은 술, 맛있는 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페트병에 보관하자 라고 말씀드렸더니 생수통을 자꾸 쓰세요. 근데 생수통은 내압이 안 돼요. 그래서 탄산가스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는 페트병을 새로 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탄산수병이나 막걸리병, 맥주병 이런 것들을 좀, 그런 페트를 구해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냉장 보관을 하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시죠. 그거는 내가 다 먹을 때까지예요. 내가 다 마시는데 1년이 걸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막걸리와 우리가 직접 빚어먹는 막걸리는 뭐가 다르냐면 효모의 개체수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소량의 효모를 증식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아까 효모는 죽을 때 배가 터져 죽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품질의 변화가 아주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막걸리들이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는 효모의 개체수가 많아서 걔네들이 배 터뜨리고 죽으면 그 쓴맛을 유독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생각하는 술맛과 소비자가 느끼는 술맛이 다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빚는 술, 가양주를 드시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소비하실 때까지 1년도 괜찮아요. 저는 2년도 괜찮더라고요.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냉장 보관을 할 것. 냉장 보관을 하신다면 충분히 오래도록 두고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까지 찹쌀막걸리의 과정을 보셨고요.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이죠. 제가 10년 넘게 이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냐면, 네, 전통은 배워주고 먹어주고 가르쳐주자예요. 우리가 배워야지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이 맛있게 먹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셔야 하냐면 딱 한 명에게만 가르치자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10명이 저에게 배웠을 때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한 명에게 가르친다면 20명이 되겠죠. 그래서 2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80명이 된다면 이 전통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쭉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찹쌀 막걸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하고 눌러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